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두목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 여보, 지금 몇신 줄 알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일이 생겨서 그만. 그래, 우리 둘이 있을 땐 사랑스럽게 부르라니깐. 두목이 뭐야 두목이? 응, 자기야, 지금 백장님 봐, 애들이 우리 구역을 막 들어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울지 말고 침착하게. 아니 그러니까 눈물 뚝뚝. 그러니까 뭐야, 백장미파 애들이 여기에 왜 있는 거지? 어이 어이, 얼마니요? 넌 백장미파의 두목 백장미? 흑장미파 요즘 힘주고 다니는데 그러다 훅 갑니다. 예? 알지? 제가 왜 이러는지 압니까? 저희 신나라 문방구까지 먹으려고 하셨던데 네가 노란 머리 두목한테 전해주세요. 지금 흑장미파 뭉개버린다고. 에? 여보, 우리한테 경고장을 보낸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신나라 문방구 앞에 있는 모기통통까지 모두 수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구역은 10년 전부터 백장미파 거라고. 그걸 건드는 건 백장미파에 대한 도전인 거 몰라? 여보, 구역을 넓히는 건 내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여보는 우리 애들이나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애들 감시 좀 해. 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애들 방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 이게 뭐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 단어책?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알기나 해? 이 집 아이들은 참 성실해요. 이런 소리까지 듣게! 당신은 대체 이때까지 뭐 한 거야? 아! 내 자식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 흑장미파에 먹칠이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은 애들 관리나 똑바로 해. 미안해 여보! 내가 확실히 애들을 지켜볼게! 이제 나가봐. 응! 이 녀석들이! 어이어이, 신나라 문방구 사장님이지요? 요즘 색연필 장사는 잘 돼가시죠? 아, 요즘엔 문제집이 잘 팔린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뒤를 잘 봐줄 테니 수급날만 맞춰 입금해 주십시오. 예? 백장미파가 다녀왔다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백장미파 연원들, 내가 적게 많이 컸네? 얘들아! 전국구에 있는 애들 모아라! 신나라 문방구로 간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영 단업책? 도대체 누구지? 설마 우리 딸은 아니겠지? 책상 앞에 있잖아. 그래? 옆 학교랑 싸움해부터? 기다려. 나 지금 화장 끝났거든. 와, 연락이 없어 걔네. 저번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똑같이냐? 지금 갈... 아 뭐야! 뭘 봐! 진짜 씨. 싸움이 붙은 건가? 역시 우리 딸 흑장미파답게 고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즐겨하는구만. 어이구 우리 딸 자랑스럽구만. 술 담배 아주 몸에 안 좋은 건 다 아는구만. 아휴, 요루루 젠장 믿고 있었다구. 몰래 우리 딸을 따라가 봐야겠군.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오토바이 타고 정말 불량하구만. 역시 흑장미파 우리 딸 자랑스럽다. 너 뭐야? 못생겨가지고. 야, 내 친구 불러? 야, 내 친구 부르냐고. 야, 오징어처럼 생긴 게 어떻게 곰팡이래. 쳐먹을래? 친구들 모여있지마. 나와. 위화감 조성하지마. 너 뭐야? 어? 아 밀지마!
연락이 없어. 아니 넌 누구야? 어야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친구 욕하지 마. 아니 넌 뭔데? 맞아. 어? 야 루루 왔어? 아니 씨, 야 얘가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어 침착하게 말해봐. 아니 야 저 오징어 선생님 게 나를 때리려고 하잖아. 아, 연락 어이없어. 야 됐고, 아, 너 뭐냐고 핑크머리. 기다려봐. 친구 기다려. 사순이 오빠, 요 이상한 애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조직원들 몇 명만 불러줘. 응 알았어. 뭐지? 니네 다 뒤졌어 이제. 야 우리 루루가 누구지 알긴 해? 바로 흑장미파 두목 딸이야. 너 같은 양아치랑은 클래스가 다르지, 그치 루루야? 뭐 여기 있다가 나한테도 맞고 우리 조직원들한테도 맞고 갈래? 아니면 그냥 사과하고 지금 갈래? 미안, 그냥 사과하고 갈게. 미안해 시비 걸어서. 그래 잘 가. 야 백 믿고 좀 나대지 좀 마. 아 아니 야 근데 쟤가 진짜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다니까. 아 같이 가. 역시 우리 조직의 엘리트, 우리 딸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아 이제 학교도 슬슬 때려쳐야지. 이제 자퇴하게? 우리 집이 원래 엄해서 자퇴까지 해야지 인정을 좀 해주는 분위기야. 우리 조직에 먹칠할 순 없잖아. 아 비켜, 우리 릴리 챙겨야 돼. 나 간다. 너 내일 소꿉놀이하러 나와. 야 루루야. 역시 불량하게 골목길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 딸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영단어의 범인이 우리 아들인가? 우리 흑장이파를 먹시라는 녀석은 역시 우리 아들이었나.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은 정말 불량하다고. 뭐야, 왜 이렇게 집에 책이 많아? 왜? 이게 뭐야? 어이 이게 뭐냐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영단어 책?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집? 공부 습관 일기? 이 녀석 뭐냐고. 어이 아버지 지금 뭐하는 거야?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래? 아들, 이게 책상 위에 있던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 단어 책. 이게 도대체 뭐니? 너 설마 대학에 갈 생각은 아니겠지? 아!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자퇴하기로 한 약속은 다 잊은 거야? 고등학교 자퇴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깡패가 되어서 이 애비 마음 편하게 해다오. 남다요, 그런 틀에 박힌 인생은 싫어. 너 또 뭐야? 또 그 단정해 보이는 그 카르마 뭐니? 어? 아! 파란색, 빨간색 염색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어때서? 너 이 녀석이! 너 그 안경 뭐야? 그 범생이처럼 보이는 그 안경 뭐냐고? 이걸 써야지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거든. 그래야지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니까. 이 자식이! 이 자식! 가방 이리 내봐. 너 가방 이리 내봐. 네 책가방 이리 내보라고! 이 녀석이! 가방 검사 좀 하자. 어? 이 녀석? 이 녀석아, 가방에 이런 걸 두고 다녀? 우리 흑장애파의 이름을 먹칠할 생각이야? 에이씨, 연필이 어때서요 아버지? 양아치라면 손에 줄게 연필이 아니잖아! 바로 담배라고! 양아치라면 학교에서 빠져나가서 학교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워야 될 거 아니야! 예래예래, 청소년은 담배 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담배는 몸에 나쁘가고요. 영양가도 없고. 이 녀석 언제부터야 네가 이렇게 변한 게?
어? 너 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옆집 아줌마가 이 집 아들은 참 성실해요. 이러고 이런 얘기 나 듣고 있다고! 흑장미파 일원으로서 예비는 창피해서 동네에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어. 응? 주변 눈치나 보고 말이야. 전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요. 신경 끄세요. Nice to meet you. Hello, my name is Lee. 어이,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보면 몰라요. 한번 읽으면 머리가 쏙쏙 들어오는 영단어 외우잖아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어이, 그런 짓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에이, 이걸 외우고 있을 때만이 싫었던 기억을 다 잊을 수 있거든. 안 되겠다. 이번엔 한국사야. 국어 구수고. 바나나는 바나나.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방해하지 마. 그만 둬. 이 녀석이. 그렇다면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어주겠어. 이 녀석이 반항하는 거야. 책이 어딨더라. 이 녀석아, 이 애비 말 좀 들어. 다 너 잘 달라는 소리잖니? 뭐하는 거야? 옷도상 주지? 용서치 않겠어. 이러잖아. 이 녀석이 왜 이래? 어? 이 녀석이 아빠한테 지금 손 찍어 말려고 그러는 거야? 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등을 안마하고 있어. 이 녀석아, 효도하지 말라고? 어? 너는 좀 더 불량해져야 될 거 아니야? 아빠는 내 맘 아무것도 몰라. 일단 집구석 오늘 통금 시간을 지켜서 들어와 주겠어. 뭐? 오토바이도 타지 않고 입으로 소리를 내주지. 부릉부릉. 이 녀석아, 거기서. 부릉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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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만 부릉부릉 걷는 게 최고야. 젠장. 리아야,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지. 아이고. 부릉부릉. 이 녀석 걸어가다니 우리 집안의 수치야. 리아가 도대체 왜 저렇게 성실해진 거지?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 어이, 여기 10년 전부터 우리 지역인 거 있고 선을 넘어버리네. 어따, 흑장미파 많이 컸다. 내 앞에서 고개도 들고 많이 컸어? 하지만 이제 한물간 백장미파는 사라질 때도 됐지. 여기 문방구에서 나오는 돈은 이제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 그런데 문방구 앞에 있는 귀여운 장난감 뽑기통까지 돈까지 뺏어가는 것? 예의가 아니지. 당연히 이 문방구는 이제 우리 흑장미파가 접수했으니까 뽀키통까지 먹어야지 않겠어? 열나 어이없네. 야, 아그들아, 말로는 안 되겠다. 아니! 좋아! 태웠대. 딱 9시에 도착했군. 통금 시간을 지켰어. 리아야, 옆에 앉아보렴. 많이 배고프지? 좋아 먹고. 리아야,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니? 네. 그래. 그러면은 엄마한텐 비밀로 해줄 테니까 꼭 한번 서울대 한번 가보거라. 아빠, 정말요? 아빠는 정말 제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대신 엄마한테 걸리면 우리 둘 다 죽는 거 알지?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래, 그 대신 꼭 서울대 가야 된다. 아버지. 그래, 이럴 땐 울어도 돼. 자식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려. 아파. 아유, 뭐야, 내 안경.
아 여기 있었네. 에휴. 에? 예쁘다. 에, 쟨 누구지? 우리 학생 같은데. 도련네, 저 아가씨는 흑장미파 조직의 딸입니다. 에? 그래? 이제부터 내 여자로 만들겠어. 얘들아 안녕. 좋은 아침. 어, 현동아 안녕. 일찍 와 있었네. 어, 요리야 안녕. 안녕. 오늘 같이 매점 갈래? 어? 매점? 아 좋지 좋지. 아 어제 커인 노래방 진짜 재밌었다. 맞지? 아 맞아. 어제 우리 3시간 달렸잖아. 아 우리 오늘 또 가실? 어, 야 야. 어, 현동아. 언니 틴트 좀 빌려주라. 나 오늘 오빠 좀 만나기로 했거든. 아, 아 그런데 어제 빌린 내 패딩도 안 돌려줬잖아. 이걸 확!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응? 야, 너 얘한테 물건 맡겨놨어? 왜 맨날 내 친구 물건 마음대로 건드는데? 야, 너 뭐라고 했냐? 연락 어이없네. 평소에 좀 조용하길래 안 건드렸더니 내가 만만해? 자자 다들 조용조용. 자, 아침 조회 시간이다. 야, 너 학교 끝나고 학교 뒤로 좀 와라. 너 뒤졌어. 요리야, 어떡해? 나 때문에 쟤 우리 학교장 준식 선배랑 사귀잖아. 괜찮아? 아, 괜찮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야, 너 뭔데 나 들고 다녀? 진짜 어이없네. 어? 너 백 있어? 나 준식이 선배랑 사귀는 거 몰라서 그래? 어? 건네지 마라. 건드리면 어떡할 건데, 조만한 게. 야,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학교 끝날 시간인데 안 나오셔서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일은요. 그냥 같은 반 친구인데 잠깐 다툼이 있었어요. 어, 저희가 조용히 땅속에 묻어버리겠습니다. 바로 연장 칠까요 아가씨? 저기요. 제 친구랑 그냥 사소하게 싸운 건데 무슨 연장이에요. 그냥 가주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차에서 기다려요. 예 알겠습니다. 너 정착감 보세요?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너 또 내 친구 물건 함부로 건들면 알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비밀이다 알았어? 하이! 갈게.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사실은 흑장미파 조직 보스의 딸입니다. 이 녀석이 감히 우리 흑장미파를 뭘로 보고 감히 고추장파에 우리 구역을 몰래 팔아넘기려고 해? 그렇게 하면 무사할 줄 알았나? 아! 그래, 다들 수고했어.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식구라는 게 뭐예요? 한 식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인 건데 지금까지 밥 잘 먹다가 감히 뒤통수를 쳐? 얘들아, 처리해. 네, 형님! 제발, 형님! 형님! 형님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형님! 제발! 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형님! 형님! 오늘 친구가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는 거지? 어, 설마 나한테 고백하려고? 빨리 가야겠다. 안녕. 나 너랑 같이 같은 학교 다니는 승훈이라고 해. 혹시 나랑 우유 한잔 하러 갈래? 나 너 좋아하거든.
야, 미안한데 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야! 어? 너 고추장파라고 알지? 나 거기 도련님이야. 나랑 우유 한잔 하지 않으면 니네 흑장미파 다 부셔버릴 거야. 안 할 거야 그래도? 우유는 너나 마셔. 마음대로 해. 젠장.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억지로라도 가지겠어. 요르루짱. 준구야, 무슨 일로 불렀어? 아, 요루야,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어? 사실 나도 그런데. 어, 정말? 그러면 나 이제 너 남자친구 맞지? 그럼 물론이지. 넌 이제부터 내 남자친구야. 자, 들어가자! 어이, 보기 좋은 한쌍, 모이지 마. 야! 야, 떨어져. 친구, 모이지 마. 나와라. 오빠! 왜 갑자기 와서 시비야! 아니, 동생이 공원에 있다 하길래 한번 와본 거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봐. 옆에는 남자친구? 아니요. 저 친구. 맞아. 네 남자친구.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줄래? 그래 니가 요르는 남자친구? 어? 네 입으로 말해봐. 우리 집안이 흑장미파 조직인 건 알고 있지? 왜 얘한테 그런 말을 해? 제발 가라고! 말해봐! 아니요, 그냥 요르루 친구고요. 오늘 학교 숙제 있어서 알려주러 온 거예요. 자, 요르야 여기 숙제. 나 이거 보고 하면 돼. 나 이만 가볼게. 제발 나뭇잎이야. 어이, 핑크머리, 누군 좋아해서 이러는 줄 알아? 오늘 엄마의 특별 주시 몰라? 뭐? 무슨 특별 주시?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 애들아, 자, 다시 가자! 가자신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아가씨, 큰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이, 고추장파, 지금 뭐하지 않은 거야? 신나라 문방구는 오래전부터 우리 흑장미파 건데 말이야. 우리가 이런 작은 문방구 구역 하나 먹자고 이렇게 우르르 온 게 아니야. 우리 고추장파 도련님께서 너희 흑장미파 딸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 하신다. 뭐? 그래서 우리 두목님 말씀을 대신 제안하러 온 거지. 우리 도련님과 니네 아가씨와 결혼만 시켜준다면 흑장미파 구역은 물론이고 그리고 꽤나 유명한 조직 집안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이 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 도련님이 지금 너희 아가씨한테 많이 화가 난 상태거든.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피바람이 불게 될 거야. 니네 아가씨한테 말 잘 해보라고. 얘들아! 들어가자! 여보! 요즘 계속 골드 고추장파가 우리 신나라 문방구 구역도 노리고 있고 우리 애들도 한두 명 당한 게 아니야. 이걸 어쩌면 좋지? 거기서 원하는 건 역시 그거야? 응. 우리 딸과 고추장파 아들이 결혼시키기 약속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구역을 건드리지 않겠대. 하지만 여보, 골드 고추장파는 아시아에서 알아주는 글로벌한 조직이야. 우리가 함부로 움직였다간 그게 당하고 말 거라고. 뭐라고요 엄마? 저를 다른 조직이 시집 보낸다고요? 제발 저 좀 평범하게 살게 냅두세요. 요루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니네 엄마는 흑장미파를 이끌기 위해서 다 깊은 뜻이 있는 거란다. 제가 엄마를 모를 줄 아세요? 엄마는 항상 조직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까지 팔아서 세력을 확장시킬 생각인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딸로 살면서 엄마 뜻대로 살았어요. 이제 제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발 저를 좀 놔둬주세요. 제발! 이 녀석이! 여보, 어떡하지? 냅둬. 이따 집구석 정말 짜증나! 내가 나가서 피해야지! 아가씨, 나가시면 안 됩니다. 빅터, 나가는 것도 이제 내 맘대로 못해? 안 됩니다. 아가씨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두목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정말 창피해. 요즘 같은 시대에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정말 창피해. 엄마! 엄마! 아, 왜 그 여자애가 왜 나한테 넘어오지 않는 거냐는! 우리 귀염둥이 우리 아들, 울지 마, 울지 마. 그런 여자애가 뭐가 좋다고 그러니? 엄마가 있는데. 쇼! 쇼! 엄마보다 요루루꾸가 더 좋다고! 뭐? 엄마보다 걔가 더 좋아? 그 여자의 얼굴 한번 보고 싶구만. 얘들아, 잘 들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애가 우리 아들한테 고백하게 만들어. 알겠나?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들, 이제 됐지? 내일 학교에 가서 여루루한테 말을 걸어보렴. 그러면 너가 좋다고 난리를 칠 거야. 정말 역시 엄마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게 해준다니까. 역시 엄마 최고. 아가씨, 이제 학교 갈 시간입니다. 알아요. 알아서 가요. 뭐 볼 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보스가 며칠간은 아가씨 학교에 같이 동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학교까지 이제 쫓아온다고요? 네, 가시죠. 내리시죠, 아가씨. 해꿈 아저씨, 학교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소문이라도 나면 아저씨라도 끝이니까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안녕? 유루 안녕? 우리 오늘 학교 끝나고 코인 노래방 갈까? 아, 미안. 내가 오늘은 좀 바빠서 나중에 가자. 야, 너 혹시 내 친구한테 뭐 딴 말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 학교에서 뭐 쫙 펴졌어. 너 흑장미파 조직 딸이라고. 뭐? 네가 소문 냈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목숨만 살려줘 제발. 기쁨이 목숨. 이거 누가 한 거야? 네가 했어? 아니 네가 했어? 아가씨,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고추장파가 학교까지 들어온 겁니까? 학교 안에 들어오지 말랬잖아요! 애들이 다 보는데! 야, 너네 왜 그렇게 쳐다봐? 누군데? 내가
조직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알아? 어이 어이 여루루크, 세상은 말이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예를 들면 한순간에 날 사로잡은 너처럼 이제 나랑 사귀어주지 않을래? 이제 그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미쳤어? 난 그냥 네가 역대께 생겨서 싫은 거야. 제발 제발 이제 좀 그만 괴롭혀. 오래와 젠장. 내가 역겹다. 그 우리 엄마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 어라?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오이오이 널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역겹다는 소리를 들어? 안되겠다! 얘들아! 고추파의 매운맛을 보여줘라! 불 좀 줄게봐 빨리. 아, 들키겠어 이러다. 아,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오, 야, 불 붙었다. 빨리 너도 하나 잡아. 좋았어. 이거 정도면 5성급 호텔을 짓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지. 어이, 여기 있었구나. 어떤 자식이 스카이블록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난리야? 얘들아, 들어가자! 어? 자식이 될 것 같아? 이 자식이 될 것 같냐, 뭐! 이러지 마! 야, 구역 정리하러 왔다! 얘들아, 들어가자! 야, 니네 뭐야! 대장님, 신나라 문방구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정말 짜증나. 내가 조직의 딸이라는 게.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 저 잠시 일이 생겨서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위험해. 빨리 집에 가봐. 그게 무슨 말이야? 고추장 파가. 제가 엄마를 모를 줄 아세요? 엄마는 항상 조직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까지 팔아서 세력을 확장시킬 생각인 거잖아요. 여보, 도망쳐. 아,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고추파 녀석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이제 당신을 노리러 올 거야. 도망쳐야 돼. 그 녀석들이 우리 여보를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 놨어? 여보, 걱정 마. 나 혼자 해결하고 올게. 여보, 혼자 갈 생각은 아니겠지? 안 돼, 위험하다고. 걱정 마 여보, 편히 쉬어. 우리 딸이 오면 같이 숨어 있어, 알았지? 여보, 안 돼.
아빠! 그래, 딸. 왔구나. 일단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나랑 숨자구나. 아빠, 이거 다 고추장파 녀석들이 그런 거야? 그래. 엄마는? 엄마는 혼자 고추장파에 아지트로 갔다. 이 모든 걸 끝내겠다고 하다구나. 뭐라고요? 엄마 혼자 그런 데 갔다고요? 일단 요리야 위험하니까 아빠랑 같이 숨어 있자구나. 안 되겠어요. 제가 고추장파 녀석들한테 잘 말해볼게요. 그 못생긴 애랑 사귀면 이런 일도 없죠? 제가 그냥 가서 사귄다고 말할게요. 아니야, 그래 나랑 같이 숨어 있는 게 낫겠어. 요리야, 가지 마. 우리 가족들을 해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고추장파 녀석들. 분명히 녀석들의 아지트가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가 고추장파 녀석들이 있는 곳인가? 생각보다 으리으리하군. 규모가 만만치 않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곱하기 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봤을 때 최소 1,000명은 되어 보이는구만. 천대 일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형님! 형님! 어? 제가 형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흑곰,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가족이 있는 몸이잖아. 가서 가족들을 지켜! 아니요, 형님. 저는 끝까지 형님 곁에 남아 형님을 보필하겠습니다. 녀석, 역시 내 오른팔 닭군. 이제 몸도 풀었으니 이제 고추장판 녀석들을 보내주러 가볼까? 가자. 고추장으로 김치를 담궈주지. 녀석들, 10대1로 싸우는 게 어딨어? 내 피가 형님, 닳고 있잖아.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아직 너는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 그래, 가자. 김치 싸대. 이 찰진 손만 오랜만이군. 이렇게 형님하고 싸워보는 게 정말 몇 년 만인지. 이 녀석 뭐지? 왜 이렇게 거대? 어디야? 적상을 상대하는 것 같구만. 형님, 저 녀석들이 이 귀중한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로써 나는 원딜러가 되었군.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고 화살로도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해졌어. 그렇습니다. 잠깐, 형님, 저기 왼쪽에 아직 수십 명이 남아있습니다. 어떡하지? 저 바로 앞에 빅맘이 있으니 형님께서 저 빅맘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뒤에 저 녀석들을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너 혼자서는 힘들텐데? 아니요 형님, 저 여기서 일한지 지금 10년 다 돼갑니다. 흑곰, 괜찮겠어?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럼 잘 부탁합니다. 예! 흑곰! 그래, 그를 잊어선 안 돼. 저기 빅맘. 엄마, 저 아줌마야!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얘들아, 해치워버려! 저 녀석은 우리 딸을 괴롭힌 그 녀석이잖아! 가만 안 돼! 너만 남았군.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 가볍군. 핫, 차, 파. 우리 엄마
그래.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시끄러워! 어? 녀석이. 이 느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서늘한 감각이군. 좋았어. 빅맘. 여기까지 찾아오고 내 아들을 죽이다니. 배짱은 문두둑하군. 일단 원딜로 선빵 가도록 하지. 간다! 직원! 직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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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잖아! 하차! 그 정도 솜씨로 나의 집에 찾아오다니 배짱은 두둑하군. 역시 아프군. 아파!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와,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 고추장파 녀석들도 모두. 드디어 다 왔다. 여기가 고추장파의 라제트가 맞을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야? 시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이거는 엄마의 칼이잖아!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려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칠 줄은 몰랐어. 요루야. 아니야. 항상 너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제 딸 말대로 우리도 평범하게 살자.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지금까지 날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새로운 보스는 흑곰이다. 알겠지? 모두 박수! 보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흑장미파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 엄마는 조직 생활에서 손을 씻었고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 밥 됐어? 나 회사 가야 되는데. 알았어. 자, 맛있게 먹어. 회사 가야지. 여보, 이거 근데 라면 스프만 넣고 끓인 거 아니야? 뭐?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그런 말실수를. 에휴, 여보, 장난이에요. 그렇지? 오래 학교 가는데 오래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단정치 못하게. 내가 문신 안 보이게 옷으로 갈아입고 다니랬지? 애들 무서워한다고, 응? 알겠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저 늦었어요. 먼저 갈게요. 요리야, 가방 챙겨가야지. 아, 이미 챙겼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다녀올게요. 요리야, 리아야! 학교 조심히 갔다 와. 네, 엄마. 우리 엄마는 예전보다 더 강한 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다녀올게요. 네, 우리 딸아들 조심히 갔다 와. 여보, 여보, 평범한 주부는 그런 걸 들고 다니지 않아. 어? 아, 그래? 응. 몰랐지, 여보. 어.